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필입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반려견인 뽀송이는 캠핑카를 집삼아 살고 있습니다. 캠핑카에 사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의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저희에게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택배 우편 중요한 문서들 어떻게 받나요? 우편은 휴대폰으로 국민비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말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메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우편 때문에 문제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택배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에 들어갔을 때 그 주소로 시키고 지역 내에 오래 머물 경우 친분을 갖게 된 사무실이나 지역 편의점, 낚시점에서 받곤 했습니다. 캠핑카에 살면서 매일매일 택배 받을 일이 있는 건 아니어서 택배 때문에 불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캠핑카에 잔고장이 많나요? 이동하는 집이다 보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고쳐 쓴다는 생각으로 감안하고 생활 중입니다. 캠핑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실리콘이나 기본적인 공구는 필수로 가지고 다니시길 바래요. 캠핑카 정기검사 시 물건을 다 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캠핑카 제품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무게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4년 동안 3번의 정기검사를 했는데 한 번도 짐을 내려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물도 빼지 않고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장기간 캠핑카를 운영 예정이신 분들은 캠핑카 검사 시 무게가 문제가 될지 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캠핑카 동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희는 4번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할 때에는 추운 겨울에 무시동히터를 가장 저단으로 켜놓고 주차해놨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세워놔야 할 때에는 청수를 전부 빼놓기도 했는데 문제는 수전에 고여있던 물이 동파나더라고요. 첫해 겨울, 두번째 겨울 비슷한 동파를 모두 겪었습니다. 세번째 겨울부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선을 깔아서 보강하고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겨울에 추운 지방보다 온도가 적당한 남쪽이 좋다는 판단하에 거제도를 자주 방문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동파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광주 아지트에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열, 결로 문제는 어떤가요? 당연히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여름엔 에어컨을 가동하고 겨울엔 무시동 히터를 가동합니다. 겨울에 무시동 히터를 켜면 건조해서 가습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창틀에 결로가 생기는데 겨울철 아침은 그 물기를 닦아내는 것이 습관화됐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터리 스펙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현재 인산철 560A, 태양광 900W, 주행 충전 50A, 한전 충전 40A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아닌 경우에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개인생활 없이 부부가 붙어있으면 지겹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둘 다 성향이 새로운 것을 찾고 같이 공유하고 그런데 재미를 얻는 편이어서 지겨울 틈이 없는 듯합니다. 비 오는 날 애견 대소변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뽀송이는 캠핑카에 적응을 잘해서 그런지 대변도 소변도 실내에서 불편하지 않게 자랍니다. 다만 큰일을 봤을 땐 바로바로 환기가 필요하겠죠? 캠핑카 생활 불편하지 않나요? 당연히 집생활보다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보다 캠핑카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이 더 많기 때문에 감내하고 있습니다. 아마 불편한 게 걱정돼서 이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후회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씻는 건 불편하지 않나요? 캠핑카에 샤워실도 있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변기도 잘 사용 중인데요. 저희는 캠핑장도 많이 이용하는 편이어서 캠핑장에서 폐수 처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지트가 생겨 그런 걱정도 싹 없어졌습니다. 딩크족인가요?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하실 건가요?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요. 저희는 딩크족은 아닙니다.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라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가 생긴다면 잠시 이 생활을 접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이가 조금 크면 이 생활에 다시 복귀할 듯합니다. 캠핑카에서 사는 저희 부부에게 많이 주시는 질문에 답을 해드렸는데요. 해소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도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또 추려서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 대신 길 위에서의 삶을 택한 저희 부부. 앞으로도 캠핑카에서의 여정은 계속될 예정이니 잘 지켜봐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 플러스였습니다.